배우 류시원이 자신의 아내 차량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고 부인을 폭행,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류시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. 이어 부인 조모 씨 소유의 승용차에 GPS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 약 8개월간 부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아울러 해당 기기를 떼어달라는 조 씨의 요구에 뺨을 때리고 지인을 동원해 미행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,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. 한편 류시원 부부는 이혼 조정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